자, 그래서 계속 진도 나가기 전에 상황 1학기 때 무엇을 하게 될 건지 미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짜증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먼저 3학년 1학기 1과입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Change the world.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가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What you do today can. 세상을 바꾸기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뭘할 거니? 할 것. 오케이. 힌트를 드리자면 요 녀석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이미 배운 거고요. 이 what 번호가 몇개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니들 배운 거야.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세 개? 오케이. What 니들이 배운 건두개 주어. 제일 먼저 배운 거 What do you like 할때 what. 무엇이지? 그치? 근데 여기는 무엇이 아니겠네. 그럼 힌트 좀더 드릴까요? 그래서 The thing t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이 말인데. 뭔 뜻이야? The thing that you do today. 네가 오늘 하는 일. 네가 오늘 하다죠. 네가 오늘 한다네. 네가 오늘 한단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 중에 개죠. 내가 이 표시 했으니까. The thing은 것이죠. 그거. 네가 오늘 하는 것이 can change the world. 바꿀 수가 있다를.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이런 what을 보고 이런 녀석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게 관계 대명사 아이고 대사 what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과에서 관계 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뭐 추정되는 예측되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 뭐 what이 의문사의 what이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의 what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what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뭐랑 섞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좀 이따가 이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 기말에 막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어쨌든 관계되면서 what이 1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이었고요. 그다음 따라 읽어볼까요?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Make a difference 하면 뭐 변화를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야. 변화를 만들어내다. 그리고 여기에 시제는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를 했고 계속적입니다. 이거 좀 뻔하지 않나요? 두 번째 문법은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그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왔다. 큰 변화를 세상에. 그러면 they are only teenagers의 뜻은 그들은 10대이다인데 이런 거 붙여놨네. 그래서 뭐예요? 비록 그들이 10대이지만 그들은 세상에 큰 변화를 현재 완료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뭐 얘만 중요하다고 볼순 없고 요렇게 니까 제목을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목은 뭐? 두 번째 문법은 양보의 부사절이죠. 여기서 한더 가볼까? 같아달라. 같죠. 날리고 날리고 being only teenagers 이렇게 갈수 있는 거 2학기 때할 거예요. 분사 구문은 2학기 때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문법 두 가지입니다. 1과 문법은 관계대명사 what과 양보의 부사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어진 대화예요. A가 뭐래요?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3학년 1학기답게 한해 계획을 묻고 있죠? 그랬더니 뭐래요?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그래서 계획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뭐 1학년 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year? 에 이어진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그 다음에 뭐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라는 표현 I'm considering consider는 누구처럼? continue입니까? consider enjoy처럼 I'm considering taking swimming lessons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파트는 Do you want me to fix it? 했더니 어이구야 스펠링 틀렸네 Yes Please 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Do you want me to fix it? 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쳐다보고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1, 2, 3, 4, 5 중에서 뭐 그렇죠 5, 3, A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내가 그것을 고쳐주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 두, 이거 이제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 2학, 2학년 2학기 기말 때 이거를 다 배웠잖아, 5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3학년 1학기 대화 파트에 그걸 써먹는 대화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니? 라는 게 대화 파트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자, 이게 일과에 이렇게 정리해보면 관계되면서 왈과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네가 오늘 한다죠. 네가 오늘 한다는데 와 붙여서 네가 오늘 하는 거 안만 길어봤자 It can change the world 되는 거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다른 관계대명사는 다 무슨 시절인데 어떤 시절인데 얘만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뭐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과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법, 2번 문법인데요.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거고요. 이거는 배운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이제 이게 토르, 로키 나오는데요. 토르, 로키. 전부 저기 뭐야.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Thorsson found Loki who was drinking at home. 됐습니까? 이거 여기서 선생님이 형광, 아 형광펜은 안 칠하는구나 여기다가 됐습니까? 중요한 표시하는 게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얘죠 오케이 얘 제목을 뭐라고? 제목을 뭐라고? 그러니까 배웠는데 이거는 조금 가물가물할 거야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배웠냐면요 얘를 얘 대신에 배웠어요. 오케이. 얘 제목은 뭐? 입니다. 됐습니까? 뭘 보고 내가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냐. 첫 번째 내가 얘를 and h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왜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안 그러고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얘 때문에 여기 쉼표 그리고 이 자리에 뭐는 못 쓴다고 배운 적이 있냐면 that은 안 된다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다 까먹었겠죠. 됐습니까? 다시 얘기할 거고요. 또 어차피. 됐습니까? 그래서 and h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여기 앞에다가 and를 써놓고 and who was drinking at home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and가 나오면 and he 해야 됩니다. 물론 he는 생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그리고 걔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라 했죠. 이런 것들은 왜 걔 이렇게 일본 놈들이 붙였냐. 이거 해석을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했으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 그러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토르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로키를 금세 찾아냈다라는 뜻인데요. 요렇게 하는 순간 토르는 곧 로키를 찾아냈고 그리고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어 알려드릴게요 finest는 가장 좋은이고요 smith는 대장장이입니다 그러니까 the finest smith 하면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들이겠죠 오케이 자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한번 읽어볼까요?
who are the finest smiths는 뭐라고 하는거냐? 바로 우리예요.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얘랑 아 이게 얘는 왜 컨트롤이 안 먹지? 얘도 선택해놓고 얘 선택돼 있다고 눈에 그렇게 보여야 돼. 얘랑 이렇게 해서 뭐를 만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we are the finest smiths였어. 원래 문장은 우린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들이다. 근데 얘를 내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우리예요.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얘 제목은 뭐냐면요. 놔두지 뭐.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대시 안 보이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를 열심히 했으니까 요거 많이 했다 이거 열심히 했으면 이때 강조구문 별거 아닙니다. 일단 강조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뭐 동사의 강조, 명사의 강조, 이때 강조구문, 부정어의 강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곧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파트 두 개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이거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볼까요? 뭐 이렇게 되겠네. 무엇이 만드는지 너를 거기로 가. 이 뜻이죠. 잘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묻기. 이거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이거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하고 똑같은 문장이 이거하고 똑같네. Why do you want to go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파트의 이과의 대화파트 첫 번째는 이유 묻기. 됐습니까? 근데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것을 원하게 만들었냐고요? 여기 1, 2, 3, 4, 5 하면 5, 3 비죠. 그렇죠. 사역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무엇이 네가 거기에 이제 to do도 안 되고. 그렇죠? 됐습니까? 사역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그걸 배우니까 대화 파트에 또 이게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What makes you 동사 원형. 됐습니까? 그다음에 되게 알고 있는 거 나오네요. 두 번째 이과의 두 번째 대화는 둘이 대화하는데요. A가 뭐래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그랬더니 Go ahead. 그래서 너는 어떻니? 너는 싫냐? 꺼려지니? 만약 내가 여기에 앉는다면 그랬더니 싫대요? 안 싫대요? 안 싫대. 그리고 Go ahead의 뜻은 네가 하려던 대로 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받기? 허락 받기 됐습니까? 여러분들 1학년, 2학년이었으면 May I sit here? Can I sit here? Could I sit here? 이런 거죠. Let me sit here. 됐습니까? 근데 May I sit here 했을 때 허락했을 때는 Yes, you may 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거 두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과 문법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요건 배운 거, 배운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배운 건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여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네요. 읽어보겠습니다.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여기 어디다가 형은 뭐야 밑줄 칠 것 같아. Watching. 그렇죠. 여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문법 제목은 뭐냐면 3과의 첫 번째 문법은 제목이 이겁니다. 분사의 명사 수식.
자, 여기에 뜻이 그가 먹었는데 뭘 먹었냐면 한 바구니에 토마토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먹었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많은 사람? 그렇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됐습니까? 이 분사 파트 할 때 이미 했는 거네요. 됐습니까? People이 watch를 합니까? watch를 당합니까? 됐습니까?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분사는 뭐가 뭐 됐다는 뜻인데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뜻인데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명사, 수식 하는 분사죠. 분사 구문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문법은 스피네치가 나오는데 스피네치는 알 텐데 몰라요? 시금치입니다. 스피네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죠? 뉴트리언츠의 뜻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영양소의 영양소. 됐습니까? 그러면 읽어볼까요?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시금치에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시금치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죠. 밑줄친 부분은 바로 0이죠. 그렇죠? 오케이. Spinach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해줘.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뜻이 뭐기 때문에 스피니치는 진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문법 제목은 오케이. 아까 전에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거 맞죠? 그렇죠? it that 강조 구문은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동사를, 그러니까 이때 강조급으로 강조 못하는 게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그래서 뭐 요런 게 뭐 연애편지 쓸 때 많이 쓰겠죠. 이런 식으로 I do love you. 뭐 뜻일까? 난 진짜로 너를 사랑해.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합쳐지면 이거죠. 그렇죠.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I do love you 하면 진짜 사랑해. 동사의 강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까요? 엄청 쉬워요. 동사의 강조는. 자, 그러면 3과의 대화 두 가지. 오케이. 이건 대화인데요. A가 뭐라 그래요? Is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B가? I have a bad fever. Fever가 뭐예요? Fever. 열이죠. 그래서 안부 묻고 답하기죠. 뭐. 됐습니까? What's the matter with you?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 두 번째 대화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자, 좀 특이하게 선생님이 이제 늘 얘기하잖아. 뭐 여러분들 문법이랑 대화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나오는데 보통은 문법을 하고 나서 대화 파트에 나온다 그랬죠. 그쵸? 아까 전에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는 사역동사였어. 그쵸? 사역동사 배웠잖아, 문법적으로. 그런 다음에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가 나오잖아. 그쵸? 근데 특이하게 얘는 지금 뭐가 먼저 나오냐 하면 대화 파트에 먼저 등장시킨 다음에 문법 파트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 것 같아?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쵸?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겠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충고해달라고 할 때. 됐습니까? 이게 해석이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이런 뜻이야. 내가 뭐 해야 될까? 자, 이거는 이제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고 문법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수업할 때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상대방한테 충고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1, 2학년 때 이미 배웠어. 나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 라는 표현 배웠을 텐데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배웠죠?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should I do? 이거 그때 가르쳐 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 그때는 나 어떻게 해야 되지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What should I do? 이렇게 하지. 해석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어떻게는 how잖아.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What should I do? 이게 충고해달라는 건데 이건 이미 등장한 건데 왜 또 나와요? 지금 위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가 이거 뭐하냐? 'Do you think'라는 말하고 'What should I do'를 합쳐놨어요. 'Do you think'의 뜻은 이거 두 개 합쳐놓으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이 부분 읽어볼까요? 이 부분도 읽어볼까요? Should I do? 여기 숨어 있는 문법은 뭐게? 관전. 눈치챘네요. 관전 문법. 됐습니까? 관전 문법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중에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얘들 분명히 관전 문법 할 때 좀 어려운데 미리 저 예방 접종 좀 해놓자. 됐습니까? 그래서 사과 문법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간접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과로 이제 넘어가면 사과에 뭐 할지. 문법 첫 번째 사과의 첫 번째 문법과 사과의 두 번째 문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크게 이 문장을 나누자면 이렇게 나뉘겠네요. 됐습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 눈 중? 아 이건 오케이. 계속 웃었다. 그래서 keep doing 계속 뭐뭐했다. 그녀가 계속 웃었다. 심지어 그녀가 물 속에 있은 후에도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얼마 동안? 5시간 이상 동안 됐습니까? 누군가가 물속에 5시간 이상 동안 있으면 엄청 춥잖아. 제주도 해녀얘기거든. 됐습니까? 힘들잖아. 그렇죠?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웃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법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니까 여기에 밑줄 칠 부분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가겠다? 대과. 그렇죠.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 됐습니까? 웃었다라는 표현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있은 다음에 계속 웃은 거야? 계속 웃은 다음에 물속에 있었던 거야? 어느 게 더 과거야? 웃는 게 더 과거야? 그렇죠. 웃었다라는 표현을 과거로 했기 때문에 물속에 있었던 게 그전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거의 다 했죠. 거의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법책으로 보진 않았지만 내가 중간중간 한 번씩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뭐 그래도 안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제 3학년 때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선생님 계획에 따라서 니들이 왔으니까 니들이 뭘 알고 있고 앞으로 뭘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모르는 단어는 없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이게 뭔 뜻일까? 그들이 못했죠. 뭘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일까? 내가 그들의 사진을 왜 찍기를 원했는지를. 우리 사진 왜 찍으려고 하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사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뭐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뭐로 유명해졌냐면 해녀 사진을 찍어갖고 유명해졌어.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해녀 사진 찍는데 이제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찍게 된 계기야. 찍게 된 계기가 아우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저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찍기 시작했는데 막 찍으니까 아유 우리 이쁘지도 않아. 보통 이제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하기에 뭔가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거를 사진 찍는 거를 찍는다 생각하잖아. 예쁜 꽃, 뭐 미녀, 미남
이런 거. 어, 인스타에 올릴 만한 거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진 작가가 이제 해녀들을 막 찍으니까 아우 와 우리 사진 찍을라 카로 이쁘지도 않은데 하면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나한테, 내가 만약 사진 작가라면 나한테 직접 뭐라고 물었을까?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라고 물었겠죠.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왜 너 우리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직접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면 they didn't understand 더하기 why did I want to take their pictures를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사과의 주요 문법은 뭐다? 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1학기 때 할, 아 그리고 대화파트도 봅시다. 그렇죠. I wonder why he is running. 자 이거는 사과는 지금 대화파트에 문법파트에 나온 걸 바로 대화파트에 나오고 있어. 그래서 wonder의 뜻은 궁금하다거든요. 그럼 I wonder why he is running. 내가 뭐 한다? 궁금한데요. 그렇죠. 뭐가 궁금하대? 왜 뛰고 있는 중이지. 왜 뛰고 있는지 궁금해. 그럼 얘는 이번에는 뭐 더하기, 이 문장은 뭐 더하기 뭐냐 I wonder 더하기 he running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 말하기가 나오네요. I think he's late for school. 내 생각에 그거 학교에 지각한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는 A가 뭐래요?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계속 써먹고 있죠. 문법 시간에 나 문법에서 배운 거. 그렇죠? Explain의 뜻은 뭐죠? 그래서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뭐를? 이게 뭔지를. 뭐 더하기 뭐? Could you explain? 더하기? What is this? 됐습니까? Okay.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It's called a gat. 그것은 전통 한국 모자야. 그거는 갓이라고 불려. 외국인이 갓 보고 저게 뭔지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사과에 있는 대화 두 가지가 좀 다르긴 한데 문법적으로는 다 간접 의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1과부터 4과까지 뭐 할지를 다 배웠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 때 뭐가 어렵냐면요. 여기에 사과의 문법 중에 간접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1과의 문법 중에 관계대명사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예정이냐면요. 키보드 이거 막 갔네.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 what하고 이 what은 what 뒤에 what she likes 똑같은데 같은 놈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 그러고 있어? 나 안다. 나 알죠. 그럼 여기 뜻은? 그냥 뭘 좋아.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됐습니까? 어,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난 모르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의 뜻은? 난 모른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되고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해도 돼요. 해석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야, 우리끼리 약속하자 이럴 거야. 얘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하냐. 나는 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얘는 나는 모른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라고 해석할 거야.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거다. 얘는 관계대명사다. 자, 내가 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거 퀘스천 막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얘는 the thing that로 바꿨어. 하지만 얘는 뭐 더하기 뭐다? 얘는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네.
물음표잖아. 그러니까 얘는 the thing that으로 못 바꿔 쓰고 얘는 뭐 더하기 뭐다? I don't know 더하기 does she like. 그래서 what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 시험 끝나자마자 또 이런 얘기해서 우리 미리 준비해야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분사 파트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낼 수 있겠지? 오케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할만했습니까? 네. 어려웠습니까? 네. 자, 이제 문법 끝으로 향해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할게. 맨날 끝으로 다, 끝에 다 와간다 그래 놓고 뭐 맨날 뭐 아직 남았대.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됐습니까? 3학년 2학기 좀 됐을 때 그때 이제 문법 끝났다 얘기해야지.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뭐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it is an apartment 뭐 한 단 빈칸 있고 50 years ago가 있고 여기는 빌드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문제 푸는 방법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해석은 뭐예요? 그것은 드다. 됐습니까? 그럼 문법 주소는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그를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몇 번? 2번 빌트죠. It is an apartment built 50 years ago.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분사의 명사 수식은 현재 분사 ing도 수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pp형도 수식할 수 있는데 여기 빌트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외초 꿈에 받는 아파트먼트가 빌드를 한다 빌드를 당한다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뭘 물어 여러분들한테 뭘 생각할 거냐 뭘 생각해 보라고 할 거냐면 당연히 이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승빈? 위치 와우 시제까지 잘했네요. 위치 워즈가 생각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문장을 분리하면 It is an apartment and it was built 50 years ago. 됐습니까? 50년 전이니까 당연히 지어진 건 과거죠. 그것이 아파트인 건 팩트고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봤던 2과의 문법 주요 문법 아 1과였나 하여튼 중간이에요. 이 부분이 중간고사 때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보니까 where가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요. 뭐 뻔하네. 약간 1번에 이어지는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 넣어서 읽어보면 The girl wearing a red hairpin is Mino's sister. 그쵸, wearing.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Is Mino's sister.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빨간 헤어핀을 착용하고 있는 걸은 다시 말해 그녀는 민호의 시스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는 똑같이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걸이 웨어를 한다 웨어를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질문하면 The girl who is가 생각됐죠. The girl who is wearing a red hairpin is Mino's sister.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은 뭐 어떤 문법하고도 연결되냐면 관계대명사 문법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데 뒤에 비동사 있는 경우에 생략될 수 있고 3번 문제 너무 의도가 뻔한 거 아니야? 자 이번에는 볼가 다양한 형태로 있고요. 그럼 완성시키면 케빈 벨트 볼드 듀링 더 뮤지컬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3번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분사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분사란 뭐가 뭐 된 건데 동사가 형용사 된 건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하고 뭐 명사.
명사 수식과 동사의 덩어리 중에서 아까 1번, 2번 문제는 명사 수식이었고요. 2번은 동사 덩어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건 bore의 뜻이 지루하게 만들다죠. 지루하게 하다. 그럼 케빈이 지루하게 한 거예요? 지루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형? ED형 해야 된다는 거. 뮤지컬 동안 뭐 지루함을 느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뭐 우리 뭐 알죠? 동안 3종 세트. 그렇죠. 겉동안이죠. 겉동안. 그래서 for도 아니고 while도 아니고 during 써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 saw Teddy at the park. He was flying his drone there. 그래서 내가 봤는데 테디를 봤습니다. 그죠? 그는 날리고 있었죠. 드론을 거기에서 at the park에서.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얘가 이제 꾸미는 말 이거 뭐 되게 어떤 문법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그렇죠. 관계대명사하고 되게 비슷하죠. 됐습니까? 그럼 관계대명사처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1단계는 뭐 찾기? 꾸미는 말 찾기죠. 그렇죠. 얘가 꾸미러 들어가기로 했다. 그 다음에 반복된 것 찾기 테디, 히 반복됐죠. 그럼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후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제일 앞에 와야 되는데 이미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테디 뒤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I saw Teddy who was flying his drone there at the park 이렇게 되겠죠. 근데 who was 생략한 거죠. 됐습니까? 얘는 flying his drone at the park.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잠깐 봤더니 그쵸? 갑자기 1, 2, 3, 4, 5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C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flying 와도 되고 fly 와도 된다. to fly는 안 된다. 물론 flown 당연히 안 되고요. flown이 오면 테디가 날아가고 있겠네요. 날려진 테디를 봤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또 상상하고 있어. 날아가고 있는 테디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뭐 해라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브레이크가 다양하게 있고 뭐 여기에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문법 제목부터 하면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이게 브레이크하고 윈도우즈의 관계를 보면 윈도우즈가 브레이크를 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with those broken windows. 그래서 변사의 명사 수식에서 능동 관계인지 수동 관계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 하나 합니다. 오케이. 갑자기 분위기 확 바뀌죠. 해석을 쳐다봤더니. 해석을 쳐다봤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왠지 여기다 줄을 쫙 끊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뭐래? 뭐 이렇게. 탈출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 남자. 뭐 하면서? 어디에? 뭐 했다? 앉아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완성된 문장부터 만들어 볼까요? The man sat on the sofa singing. The man sat on the sofa singing. 그러면 이제 뭐 했을 때 답을 이렇게 했단 말은 얘 문법 제목도 안다는 얘기네. 그렇죠? 6번 문제 문법 제목은 분사 구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사 구문 중에서도 뭐 분사 구문 중에서도 뭐 이런 걸 보고 분사 구문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동시동작. 오케이. 그래, 노래 부르는 동작과 소파에 앉아있는 행동을 같이 동시에 했단 말이죠. 같은 시간에. 그래서 내가 줄 끊고 싶다니까. 1, 2, 3, 4, 5까지는 다 뭐였어요? 분사였죠. 분사. 근데 6번 문제는 뭐예요?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이거 친절 버전 가져야지. 분사 구문 하면 뭐 불친절했으니까 친절하게 바꾸면 The man sat on the sofa
While 새 쳐다봤죠? 네. He was singing. While이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이런 그림 그린 거 생각나요? 네. 그렇죠? 동안 했다. 노래 부르는 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마다 문법에 우리가 포커스마다 제목이 있었죠. 그 포커스 제목이 떠올라야 돼. 알겠습니까? 네. 아, 난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웃음이군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리가 돼요.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뭐 아유 그렇죠. 일단 얘는 제 앞에 있는 투마가 놔두고 누가? 너는 무엇에 대해? 그것에 관한 많은 자료를 간동어리네. 그것들을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요. 이거를 조금 써 있는 대로 말고 조금 더 우리가 배운 문법 버전의 해석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나는 뭘 더 쓰고 싶냐면 이 말을 더 쓰고 싶죠. 만약 네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너는 그것에 대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앞만 찾아봐도 1, 2, 3, 4, 5 중에 아이고 그래도 힌트를 줬네. 5번도 답이 될 뻔했네요. 그렇죠? 뭐만 있었다면 됐습니까? 일단 답은 4번이죠? 네. Using the internet, you can get a lot of data about that. 됐습니까? 그리고 5번이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f you use the internet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먼저 얘기하면 5번은 우리가 접속사 파트에서 배운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if you use the internet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그렇죠. 조건에 이 말 딱 들으면 이제 어떤 문법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 연결되고 그래서 use 하는 사람과 can get 하는 사람 같은 칼질 두 번하고 using 됐네요. us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이었습니다. 조건에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7번 문제 주소는 분사구문 중에서도 조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처리했다. 승빈이가 나타나갖고 아이 귀찮아 이러면서 이거 없애 이러면서 없애버렸죠. 됐습니까? 1번도 답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뜯어고치자. Using? 어, 예, 물론 그건 당연하고요. 그거 말고 힌트 줄까? 여기 end. 그렇죠. end죠. Use the internet, you can get a lot of data about it. 여기 end를 쓰는 순간 어떤 문법이라 연결된다?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 그렇죠. 명령 플러스 end죠. 뭐뭐 해라. 그러면. 그런 거 배운 거, 배운 적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냐면요. 여기다가 end를 뚝 써라. Using the internet and you can get a lot of data about that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using 하는 순간 분사구문 만드는데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가 뭐 꼴보기 싫어서 하는 거냐 제일 뭐 여러가지 꼴보기 싫어서 하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접속사 꼴이 보기 싫어서 하는 게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근데 end를 쓰는 순간 end는 접속사죠. 네. 됐습니까? 접속사 꼴 보기 싫다고 분사구문 해놓고 접속사 또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네가 피싱 잘 어 왜 피싱 잘했습니까? 제가 이거를 그때 쓸 때 이거 앞에 쓴 게 완전 새하고 이거 쓴 게 다 아닌 걸로 알겠는데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별 사람 몰랐다.
아, 뭐 그거가 있을 거 아니야. 글쎄, 뭐 계기라든지. 왠지 그게 좀 좋아. 예뻐 보였어? 나 그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어? 문제 내는 사기꾼들은 항상 그런 거 노린다니까. 그렇지. 막 뭐 이상한 거 막 빙성 그렇지. 뭐 빙성 뭐 이런 거 막 써놓는 거. 아 이거 왠지 좀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순빈아 내년에 이제 90점 쭉 넘어야지. 아 네. 네. 오케이. 나 계속해 8번. 자 8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이라고 해놓고 딱 쳐다봐도 의도가 뻔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I felt my legs shaking a little 했고 나머지 waiting, swimming, smiling, taking, walking이야. 그렇죠? 그러면 뭐 이 문제는 뭐 얘가 ing가 1번이냐 2번이냐 이걸 따질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걸 따지는 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따질 수도 있고요. 아, 네. 됐습니까? 뭐 예, 분사거든. 예, 분사. 분사는 뭐가 뭐 됐단 얘기니까 걔가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그냥 이게 딱 보고 나서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인 줄 알고 쫙 봤는데 다 현재분사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러면 2단계까지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 출제자가 그렇게까지 내진 않았을 거예요. I felt my legs shaking a little 해놓고 뭐 그걸 막 하고 싶네요. 그렇죠. 뭐라고? 53C라고 얘기하고 싶죠. 됐습니까? felt 뭐 했다? 느꼈다. 지각동사죠. 그래서 난 내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기로 했죠. 됐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승빈? 약간 떨리고 있는 내 다리를 느꼈다 하기로 했습니다. 딱 봐도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가 딱 보이는데 뭐만 가지고 하는 애, 해석만 가지고 문법 하는 애들이 어 난 느꼈다 내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아 이거 동명사다 이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짓을 하기 시작하자. 어 동명사가 아닌 걸 골라라. 어 현재분사 찾아서 어 딱 봤더니 어 이거 이거네 이릅니다. 어 이런 데니까. 게다가 딱 배치도 아주 절묘해.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아 이거 동명사네 이럽니다. 웨링룸하면 아 이거 수용하는 물고기 아 현재분사네 하면 2번 하고 9번 탁 넘어가면 딱 틀리게 딱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 53C에 대해서 제발 동명사로 착각하지 말자는 취지로 뭐 하고 있는 뭔가를 보고 듣고 느낀다 하기로 했고 그래서 끊어읽기 표시에도 맨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Jimmy was sitting. 저 지미가 앉아 있는 중이었네. In the waiting room. 어디에서 대기실에서. 그래서 뭐 waiting은 아까도 우리가 뭐 봤듯이 얘는 동명사죠. 기다리고 있는 방이 아니죠. 뭐 방이 뭐 사람도 아니고 뭘 기다립니까? 동명사다. This lake is full of swimming fish. 이 호수는 수영하고 있는 물고기로 가득하다. 현재 분사죠. 아이고 동명사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 현재 분사. 오케이. 그 다음에 her smiling face makes me happy. 그녀의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face for smiling입니까? 만약에 face for smiling 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얼굴인데 웃기 위한 웃기만 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명사 아니라는 거 방금 증명한 거야. 현재 분사죠. 그 다음에 Bob is talking about his girlfriend. Bob은 그녀의 여자친구 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다. 당연히 현재 분사를 가지고 동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보고 중1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는 중이다. Amy is a walking dictionary. 별명이죠. Amy는 어떤 사전이다?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자 요거 5번 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동명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동명사라면 뭐라고 만약에 동명사라고 착각했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Amy is a dictionary for walking 이라고 얘기한 건데 dictionary for walking이 뭔 소리지? 사전 검색어.
걷기 위한. 그렇죠. 걷기 위한 사전이란 얘기인데, 사전은 사전인데, 걷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입니까? 뭐, 그걸 들, 그걸 타고, 뭐, 이렇게, 뭐, 뭐 타고, 그거 타고 있으면 걸어다니나?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사전이라고 얘기한다?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한 거예요. 현재 분사죠. 다행히 전부 다 현재 분사는 아니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네요. 자, 8번 문제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얘를 가지고 제발 해석만 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해석만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1,2,3,4,5-3의 시니까 제발 는 것을 느꼈다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승빈이 몇 번 골랐어? 얼토당토 하는 걸 골랐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8번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5형식에서 지각동사 뒤에 현재분사가 아니, 아니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현재분사라는 거.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뭐 서프라이즈가 ing 아니면 to do 아니면 pp로 있고요. 뭐 서프라이징이 또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너무 뻔하네. 그래서 b의 이름이 쌤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이름은 n 하겠죠? 아니요? 에다가 아니죠. Sam, why were you surprised at the party? 너 왜 파티에 놀랐었냐?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밑줄 꺼놓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I heard some news from Anna. 나는 Anna로부터 몇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it was surprising. 됐습니까? 파티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군요. At the party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네요. 뭐뭐에 놀라다가 be surprised at은 맞는데 이 at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됐습니까? 이건 수고 be surprised at이 아니고요. Sam,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었니?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어요. 파티에서 왜 놀랐었어? 파티했었는데 거기서 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A가 봤어요. 그때 왜 놀랐었니? I heard some news from Anna. The news was surprising. 그래서 some news 안만 길어봤자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죠. 이시죠. 자, 뉴스에 대해서 착각들 많이 합니다. 뉴의 복수형이다 이러는데요. 아니야, 이거 셀 수 없는 명사야. 이 지금 some books처럼 된 게 아니고 some money처럼 돼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they were 안 했잖아요. 됐습니까? 뉴스는 셀 수 없는 명사, s로 끝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뭐 쭉 봤더니 그거네 뭐. 됐습니까? 네. Having no time, she doesn't put on makeup. 그래서 뭐 일단 시간 없다죠? 네. 좀 이따 다짜 뗄 거고요. 시간 없다. She doesn't put on makeup이 뭐겠어요? 그녀는? 메이크업을 화장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화장 안 한다. 그러면 뭐 알맞지 하필이면 아는 것 했어. 네.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이네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as가 들어가면 as는 뭐일 수도 있고 when일 수도 있고 because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en 해도 상관없어요. When she had no time. 그녀가 시간 없을 때 그녀가 화장 안 한다가 될 거고 뭐 아니면 뭐 because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장 안 한다가 되고 뭐 상관없죠. since도 뭐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4번. 만약에 도가 답이 되고 싶어. 예, 그러니까 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었고 답이 도가 되고 싶어. 그러면 she 더즌트를 빼. 그쵸. she 더즌트만 빼버리면 되죠. she put on, puts on makeup 하면 되죠. 더즌트만 빼면 안 됩니다. though she had no time she puts on makeup. 비록 시간이 없지만 화장한다 뭐 이렇게 바뀔 거고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하드 트레인 했군요. 딱딱딱 답이 금방금방 나오네.
자, 그래서 뭐 주소는 이제 뭐 10번 문제 주소는 알죠? 네,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양보의 부사절 빼고 참 시간이나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승빈이 나타나고 칼질 막 하고요. 그렇습니까? 시간 없는 사람하고 화장 안 한 사람 갔네. 예, 없애 없애. Having no time 만들었다. 근데 갑자기 얘가 막 보이네. 알았어 그냥 넘어갈게. Not having any time 도 되겠죠? 그러면 요 having no time 대신에 not having any time 해도 되겠지? 네. And she doesn't have any time이니까. 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알았어. Wearing a thick coat, she still felt cold죠. 뭐 두꺼운 코트 입었다 다짜 없어질 거고. 그녀가 여전히 추위를 느꼈다. 두꺼운 코트 입었으면 이제 안 추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1번. Though she wore a thick coat, she still felt cold. 여기에 wore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겠죠. 그렇죠? wore 뭐 쳐다보고 했어? felt 쳐다보고 시제 일치했죠. 비록 그녀가 두꺼운 코트를 입었지만. 그럼 우리 1과의 두 번째 문법이 양보의 부사절이었으니까 이제 도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총 출동 한번 시켜볼까? 아, 네. 그렇죠. 그리고 although도 있고 또 even though도 있고 또 although, even though, 그 다음에 even if 똑같진 않은데 얘도 비슷한 뜻입니다. 에이 하지 맙시다. 나중에 할 때 할게요. 본격적으로 다룰 때 가끔씩 do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골라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12월 31일이라고 뭐 바랍니다, 바랍니다, 받으세요. 뭐 이런 거 문자가 많이 오네. 뭘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케이, 알았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됐습니까? 너도 많이 받고. 오케이.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냥 우는 사람 되고 싶어? 정말 좋은 꿈이다. 제가 행복한 사람 되고 싶단 말이잖아. 어우 정말 좋은 꿈이야. 나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또?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뭔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없다. 벌써부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벌써부터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이상한 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이제 고민을 슬슬 이제 하긴 해야지. 이제 고민 시작할 때야. 됐습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하세요. 아, 진짜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해야 돼. 알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수학을 엄청 못하는데 과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과에 갔다가 수학 엄청 못했거든. 수학 엄청 내가 어떻게 대학 갔는지 모르겠어. 나는 국어랑 영어랑 뭐 이런 과목은 거의 100점을 맞았는데. 근데 안 좋아하셨어요? 어? 근데 안 좋아하신 거예요? 문과는? 문과를 안 좋아했어. 왜 그랬지 내가? 문과가 지금 있어. 아 진짜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사람은 네. 좋아하는 네. 말고 네. 됐습니까? 어우, 그 격하게 이해하시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ving a lot of work to do, I can't go to see a movie. 일단 할 일 많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앞에 관로하고 뭐가 보여요? 관로하고 그 색깔 먹었어요? 예, 예, 맞아요. 분사 구문이니까 우리 영 앞에 관로하고 뭐가 보여요? 비코즈죠 뭐. 됐습니까? 답은 1번이죠.
만약에 2번이 답이 되고 싶으면 Though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can go to see a movie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If I have a lot of work to do 만약 3번이 답이 되고 싶다면 얘기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I will not go to see a movie 이렇게 가져가지 될 텐데 근데 3번도 틀렸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예, 3번도 틀렸다고 얘기할 순 없겠다. 문제 출제자가 이건 뭐 되는 거 다 골라란가? 아니네. 3번도 틀렸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할 일이 많다면 보러 갈 수가 없다. 뭐 안 될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뭐 before, after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아까 얘기할 분사 구문이죠 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아이고 또 갑자기 분위기 바뀌네. 그렇죠? 줄을 쫙 끊고 싶죠? 위에 분사 구문 하다가 다시 분사로 넘어왔어요. 됐습니까? 내가 어디고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a book. It was written by my mother. 이것은 책이다. 그 책은 엄마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뭐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하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엄마에 의해 쓰여진 책. 관계대명사처럼 접근하면 되겠고 반복된 거 a book과 it. it을 which. 하필이면 뒤에 비동사 딱딱 맞아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날려버리고 This is a book written by my mother. 답은 답이죠. 다시 분사의 명사 수식.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고쳐라. Be only 6 years old. She went to elementary school.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요렇게 만약에 지우면 여기서 마침표면 이건 뭔 소리야? Be only 6 years old. 6살이 예, 이걸로 시작했네? 되라 6살이 되라 6살이 되라! 예, 그렇죠. 무슨 문? 명령문이죠. 택도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B고요. 뭘 고쳐야 되겠다? Bing. Being only 6 years old, she went to elementary school.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로하고 넣으면 그녀는 꼴랑 6살밖에 안 됐지만 그녀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됐습니까? 6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only도 느낌을 막 냄새를 막 풍기고 있죠. 옆에 도 있다고. 꼴랑지만 어울리잖아. 꼴랑 6살이었지만 그럼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내가 어디 쳐다보라고 할 거냐고 하면은 얘 쳐다보라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죠. Though she was only 6 years old. She went to elementary school. 몇 살밖에 안 됐었지만 초등학교에 갔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이제 1과에 어차피 양보의 부사절 할 건데 지금 연습 잘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왜?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또 이게 약간 제가 그래도 해동만 가지고 묻고 잘 말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지? 이 문제? 뭐 또 어차피 봤잖아 우리 1과 문법 아 2과구나 2과 문법에 분사의 명사 수식 나온다 그치?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할 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대놓고 자기 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문법이고요. 어색한 걸 골라라. Because he is busy he cannot help you. Cannot help 하니까 뭐 생각나는데? 아. 왜? Cannot help 하니까 뭐 생각나지 않아? 연애편지 막 쓰고 싶지 않아? 네. 뭐 연애편지 뭐라고 쓸 건데? 그 he
아닌가? 내 편지에 I라고 써야지. I. I cannot help you.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래. 그게 뭔 소린데? 난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생각나면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딱 하면 재밌잖아. 됐습니까? 뭐 여기서 그게 아니, 그건 아니죠. 걔는 해프 뒤에 ING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그가 바빠서 그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바쁜 사람하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빙비지 he cannot help you 틀린 데 없고요. 다음에 when he saw the movie he was moved. 그래서 그가 영화를 봤을 때 그는 이동되었죠? 아니요. 아유 안 속네. 아유 너무 재미없네.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 얕잡아 봤나? 그래서 터치 드죠. 그러면 saw the movie 한 사람하고 was moved 동일이니까 칼질 두 번 하고 sing the movie he was moved 들린 데 없고요. 그 다음에 if you read the letter you will be happy. 만약 네가 편지를 읽는다면 행복할 거야. if you 날리고 reading the letter you will be happy 들린 데 없고 또 the jeans are cheap they are nice 비록 싸지만 좋아. 오케이. 그래서 the jeans 하고 they가 같은 겁니까? 같은 거죠. 도대체 뭔지 이 초딩이야? 치핑? 해핑이냐? 해핑? 치핑 보고 해핑이 생각나죠. 그렇죠? 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상한데 너. 아예 맞았어요. 이거 마치 해핑 같아요. 그렇죠? 치핑은 뭐 치핑? While I took a walk, I met my friend. 산책하는 동안 친구를 만났다. 동시동작이죠. 원래는 while I was taking a walk 하는 게 맞아요. 날리고 taking a walk, I met my friend. 그러니까 지금 분사구문 만드는 게 되게 자 분사구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15번 문제 같은 게 어려웠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분사구문 만드는 건 안 어렵다 그랬어. 근데 뭐가 어렵냐? 갑자기 그렇죠. 긴 글 속에 분사구문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거 분사구문이라는 걸 인식하고 관로하고 접속사 뭐가 적합하겠냐라는 생각해내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해놓고 또 바킹, 슬리핑, 서프라이징, 보일링, 플레잉인데 답은 5번이겠네 뭐. 그쵸? 또 바킹 동 네버 바이츠. 이거 이제 속담입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은 묻지 않는다죠. 그쵸? 젖는 개는 개는 갠데 독포 바킹이 아니죠. 짓기 위한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문이다. 자, 짖는 개가 절대 물지 않는다. 우리말 속담으로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바킹 don't never bite. 짖는 개는 이게 이 속담도 중요해요. 나중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뭔 글을 읽으래. 읽고 나서 이 내용과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래. 너무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뭐 쉬운 속담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속담. 그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죠 그게. 속담을 잘 모르면 그 이제 언제 이제 한번 그 속담 문제 내기 전에 선생님이 속담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주실 거야. too many 뭐 too many cook 뭐 spoil the broth 뭐 이런 거 too many cooks 해야 되는데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하면 여러분들 모를 테니까 spoil the soup too many cooks 스포일러 뭔지 알지? 스포일러 아니 저러고 있다 씨. 스포일 망치다. 아. Too many cooks spoil the 다된 밥이 예쁜다.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Too many cooks가 스포일 해버린대 the broth를. 그러면 the barking dog never bites는 우리말 속담으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
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게 소리만 요란. 뭔가 뭐 그러니까 뭐 실력도 없는 게 막 입만 막 이렇게 살아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작 중요한 건 하지도 않을 거면서 변죽만 울린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입니다. 바킹동 네버바이트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sleeping kid. 어떤 애를 봐라? 자는 애. 됐습니까? kid for sleeping이면 좋겠지 너. 네. 잠자는 숲속의 승빈이냐? She told me a surprising fact. 그녀가 나에게 어떤 사실을 말했다? 놀라운 사실을 말했다. 팩트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다음, be careful with the boiling water. 뭐해라? 끓는 물을 조심해라. 어떤 물 하고 있고요. I enjoy, 난 즐겼다. Playing computer games, 게임하는 것을. 예반 동명사네요. 오케이, 그래 놓고 이번에는 being에다가 다 해놨네요. 답은 5번이지 뭐. 오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푼다니까? 너 아니야 혹시? 어? 손수민 너 아니야? 네. 아니야? 해석을 넌정됐어. 딱 보기 근데 이렇게 풀면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애들을 위한 문장 보여줄까요? 이렇게 푸는 애들을 위한 문장은 He can travel in space being rich.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He can travel in space being rich. 이렇게. 순서만 봐. 네. 그래갖고 여기다가 빙에다 밑줄 꺼놔주고. 그러면, 아! 어! 이것도 쉼표 없고, 이것도 쉼표 없네! 막 이럽니다. 니들 머리 위에 올라가 했다, 내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부자다. 그런 우주여행 할 수 있다니까. 요 앞에 뭐가 보여? Because 보이죠? 네. 오케이, okay. can travel 시제가 can travel 네, 현재니까 네. because he is rich he can travel in space can travel 시제를 내가 왜 물어봤겠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각이다 그는 뭐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오케이, okay. couldn't enter 시제는 과거 그러면 because we were late. 왠지 뭐 따라하는 것 같다. 약간 뒤따라오는 것 같다. Because we were late, we couldn't enter the theater. 그 다음에 뭐 about the accident는 더 뉴스를 뒤에서 이루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몰랐다. 뭘 해야 할지를 몰랐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관로하고 뭐가 보이니까 Because didn't know 쳐다봤죠. 네. 그래서 because she was shocked by the news about the accident, didn't know what to do. 됐습니까? What to do 밑줄 꺼놓고 좀 이따가 얘기하자 가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njured가 뭔 소리지? 그렇죠. 부상당한이죠. 됐습니까? 인주어로부터 왔습니다. 인주어는 그러면 부상을 당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during the game, 게임 동안 부상당했다. The player was carried to the hospital. 그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because도 괜찮고요. 뭐 칼리에는 칼로 두 선수씩 하기 좀 그렇네요. after도 괜찮죠. 그렇죠. 부상당한 후에 이송됐다 이럴 수도 있겠죠. 뭐 because도 되고 뭐 after도 괜찮겠어요. After the player was injured during the game. The player was carried to the hospital.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ing a good student is my New Year's resolution이 뭐게 그래서? 내 목표? 맹세 resolution. 그래서 뭐 좋은 학생 되는 것이 나의 새해 resolution이다. 맹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얘는 문법적으로 동명사인데 그 중에서 하는 일은 주어를 하고 있죠.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what to do. 그렇죠? She didn't know what to do. 잠깐 불러올까? 나와라. 가제트 반등 8. 따위는 없고. 뭐 뭔 얘기할지 다 눈치챘지 않냐? 예. 그래서 뭐? What to do 대신에? 이거 지금 뭐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 뭐 플러스 뭐? 의문사 플러스 to do니까 이거 아니야? She didn't know what she should do. 그녀는 몰랐다 뭘 해야 될지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그러면 she didn't know what she should do는 뭐 더하기 she didn't know 더하기 what she should do 아 그래요? what should she do 어? 그래서 그녀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을까? 이랬겠죠. 오케이, 뭐 묻기? 충고 요청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그 평범한 요청이고요. 이걸 좀 더 공손하게 요청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공손한 요청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이고 이 왓은 어디로 갔고 여기로 갔고 그치? 그 다음에 should I do는 뭐가 되고 있다? I should do.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입니다. 됐습니까? 뭐 쳐보려고요? 이번에 간접 의문 시험 범위는 2학기 때이지만 1학기 때랑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네. 시험 수업 시작할 때마다 3학년 1학기 때 할 거 쭉 한번 계속 보면서 할까? 니들이 체하겠지. 아우 시험 듣기도 싫은데 말면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 해놓고 밑줄도 안 그어놓고 와 짜증나죠 그쵸. She was bored of doing the dishes. 가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수지는 지겨워. 설거지 하는 것을 지겨워 했었다 인 것 같죠? 네. 그쵸? 이런 건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맞았을까 틀렸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 이 과의 제목이 뭐야? 그거 분사 분사잖아 분사 네. 언제 현대 분사의 과의 제목이 그냥 이런 거 좀 보면 되겠지 이런 거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얼른 뭐뭐 가면 되겠다 머릿속에 뭐뭐를 지겨워하다 be bored of 겠지 뭐 뭐뭐를 지겨워하다 be bored of 아 이거 of 아니고 at 아니야 with 아니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 과의 제목은 분사입니다 됐습니까? 그
그래서 뭐 수지가 요렇게 했으니까 보호를 당했고 그 다음에 doing the dishes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아무 탈한 게 없네요. 설거지 하는 것에 지겨워 했었다. 그 다음에 we were excited at the final match. 2번이네요 뭐. 됐습니까? 우리 we were excited at the final match가 뭘까요? The final match를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그렇지. 결승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승전에 환호했다. Because the final match was exciting이니까. 뭐 ing가 맞냐, ed가 맞냐 그 주소죠. 이 문법 문제는.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to the recycled art show. 저 recycled가 뭘 꾸미고 있냐면 art를 꾸미고 있어. 예술 작품이란 뜻인데. 그래서 재활용된 예술 작품 쇼죠. 그 다음에 Tom was interested. 근데 여기에 똑같은 의미를 3번 같은 경우에 I went to the recycling art show 해도 돼. 근데 그때 recycling은 아티스트 동 명사로서 온 거야. 됐습니까? 뭐 리사이클드 예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재활용된 예술 작품이란 뜻을 만들고 싶었다면 맞는 표현이고요. Tom was interested in board game. Tom은 보드 게임에 관심이 있었고요. The falling leaves make me sad. 그래서 지금 얘가 쳐다보고 있는 건 이 말을 하는 애가 쳐다보고 있는 건 그렇죠.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이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make me sad. 나를 슬프게 만든다. 오에 이가 보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런의 다양한 형태와 다운로드가, 물론 다운로드가 동사가 될 수 있죠. 다운로드가 원형이냐, ing냐, 원형이냐, ing냐, pp냐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do you see the dog?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런의 형태는 1, 2, 3, 4, 5 중에 러닝 밖에 안 되죠? 네. 오케이. 그래서 5-3의 시니까 뭔 러닝만 되나 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첫 번째 빈칸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this is the music. 오케이. 뭐 이게 뭐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다?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다 하고 있죠. 그러면 뮤직이 다운로드를 합니까? 다운로드를 당합니까? 당하죠. 당하겠죠. 네. 그러면 되는 건 다행히 하나밖에 없네요. 만약에 뭐 1번 선택지가 run하고 downloaded였다면 답이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아 이거 다섯 가지 이 run하고 running 다 될 수 있다는 거 딱 봤어야지. 이거 왠지 5-3 해보기 쉽지 않지? 1, 2, 3, 4, 5 안 해보고 싶디? 안 하고 안 해보고 싶었어? 아니, 아, 해보고 싶었어? 생각났어요. 아, 생각났습니까? 네. 투월드가 그럼 뭔 뜻이지? 투월드어스가?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쪽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개가 보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음악은 불타한 음악이다 이러고 있죠. 불탈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he looked 어쩌고 저쩌고 because he didn't get the job인데 뭐 disappoint가 다양한 형태인데 disappoint부터 볼까요? disappoint의 뜻은 그렇죠. 실망시키다고. 그럼 당연히 뭐 disappointed겠죠. 그렇습니까? 그는 실망한 듯 보였다. 그가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 다음에 our field trip to the old 얘 뭐라고 그러죠? old 팰리스. 그렇죠. 뭐 요거 보였어요 요거? our field trip to the old palace. 뭐 우리나라에 있는 올드 팰리스는 뭐 아무거나 예로 한번 들어봐. 서울에 있는 이름 기억 안 나. 뭐 예로 들어. 어? 수원 화성? 수원 화성?
그거 그 궁전 아니에요? 그래. 궁전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경복궁 같은 아, 거겠지. 수원 그래. 하나는 군사의 덕인 거고. 아. 뭐, 팰리스가 되려면 거기에 누가 리브 해야 돼? 왕왕. 됐습니까? 경복궁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옛 궁전으로 가는 우리들의 필드 트립 뭐 그렇죠.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거 뭐 수학 여행 이런 거죠. 뭐 경복궁 같은 데 가는 필드 트립 했나 봐요. Was satisfying. 만족스러웠다. 4번이죠.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Be satisfied.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네, 됐. 어, 얘는 왜? 이게 리사이클링. 근데 리사이클도 내가 얘가 너무 뻔하잖아. 이게 안 뭐였어? 오! 이번에는 오! 굿잡! 그 다음에 계속 뭐 자꾸 문자가 이렇게 쓸데없는 것도 뭐냐. 광고 많이 기다리셨죠? 스탠바이 미 오늘부터 판매해야 계속 돈 없어서 못 사. 한 해의 아쉬움 새해의 설레임 한 해 수고 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바꿨으라는 거. As I lifted a heavy flower pot, I hurt my back. 뭐 이런 일들 여러분들은 당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이게 뭔 일인데? 이거 목병이 허리 다친 거죠. 이 백은 허리라고 하면 돼요. 요통, 백 페인. 백 에이크라고 있거든요. 이걸 요통이라고 그러죠. 요통. 요자가 허리 요자죠. 허리 요자. 두통, 요통, 땡땡통에 머리잖아. 됐습니까? 백페인 요자 허리 요자야. 백 에이크. 오케이. 그러면 뭐 as I lifted a heavy flower pot, 내가 무거운 꽃병을 들었을 때 나는 허리를 다쳤다. 됐습니까? 그럼 뭐 리프티드 든 사람하고 헐트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저 승빈이 칼 몇 개? 두 개 날리고 리프팅 어 헤비 플라워 팟 하면 되겠죠 뭐. 리프팅 뭐 어머니들 한 번씩 리프팅 시술 받으러 안 가시나? 리프팅 시술 같은 거 안 받으시나? 모르지. 뭔지 모른다. 얼굴이 안 돼. 네. 주름 펴진다고 리프팅. 오케이. 자 계속했어. 1, 2, 3, ABCDE 중에서 어색한 것을 찾아서 골라라. 그래서 I like to see the top of the mountain covering with snow. It is disappointing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오케이. 그래서 일단 A는 왜 밑줄을 꺼놓고 뭐 어법성을 판단하라 그랬을까? 그렇죠. Like 성격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얘가 얘 괜찮대? 네. 예. 얘가 좋아하는데 산 꼭대기를 보는 걸 좋아하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왜 밑줄 꺼놓고 어법성 판단하라고 했다? 그 입이랑 아이엔지.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해석상 눈으로 덮인 산 꼭대기 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죠. B의 커버 링을 뭐로 커버를 두죠. 그래서 it is disappointing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문장은 뭐 disappoint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고 that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치? 그러면 it 보고 뭐라 그럴래? 일단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실망스럽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쵸? 뭐 우리가 뭐 볼 수가 없네. 그쵸? 많은 눈을 이번 겨울에는 모르겠네요.
이번 겨울에 많은 눈을 볼 수 없다, 뭐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 보고 뭐라 그러면 돼요? 예수 보고 뭐라 그러면 돼요? 가주어줘. 그러면 that이 분명히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네.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완벽하잖아. that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대신데 명사절을 이끄는 것 만드는 대신데 얘가 하는 일은 진짜 주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 겨울에 much snow를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실망을 시키는 거야? 상황이 실망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디서포인팅은 아무 문제가 없죠. 됐습니까? 그럼 대수 밑줄 왜 꺼놨냐? 뭐 진주어 겉 만드는데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머치에는 왜 밑줄 꺼놨다? 요렇게 맞냐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뭐 이건 중일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고난도야. 자, 계속해서 어색한 건 골라라 해놨습니다. 뭐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한 ing도 밑줄 꺼놨고 그 다음에 pp형도 밑줄 꺼놨는데요. The concert is amazing 의 뜻은 뭐고 콘서트가? 놀랍다. 그렇죠? 맞죠? 오케이. 결국은 콘서트가 amaze를 시키냐 amaze를 당하냐고 물었는데 amaze가 놀라게 만들다니까 감탄하게 만들다니까. 그 다음에 he is excited to watch the baseball game. 그래서 얘는 맞았고요. 좀 이따가 to watch the baseball game이 하는 일이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hildren were frightened of the dog.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했다? 개를 보고 흥분한 겁니까? 내가 Frightening Night라고 옛날 공포영화가 있다고 얘기한 적 없나? Frightening Night. 공포영화 제목인데 Frightening Night이야. Frightening Night. 포스터 한번 검색해볼까? 공포영화 근데 19금이 좀 많아가지고. 설마 포스터까지 19금으로 만들진 않았겠지. 어덜트 나이트메어 무슨 이미지. 나 프라이트닝 나이트메어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 프라이트닝 나이트를 했다고. 영화 포스터나 보여줘. 뭐 이 영화 포스터 뭐 쓸만한 게 안 보이네. 에이, 영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프라이트닝 나이트 하니까 프라이트닝 나이트. 그래서 그렇죠. 섬뜩한, 무서운, frightening. 그럼 fright의 뜻은? 무섭게 하던데 더 children were frightened니까? 무서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frightened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Scared. 그렇죠. Scared. The children were scared of the dog. 그래서 더 칠드런은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14층에 사는 개들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개를 보고 놀랐다, 겁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일단 frighten이란 단어에 놀라게 하던데 아이들이 겁을 먹은 거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더 독을 주어로 바꾸라면 더 독 was frightening the children 이렇게 되겠죠. 더 독 was frightening 하면 걔가 놀라게 했었다. 됐습니까? 아이들을. 그 다음에 뭐 너무 뻔한 게 하나 보이네요.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좀 이따가 to hear about the accident에 대해서 뭔 얘기 좀 해달래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수고 하나 외치면 되겠네.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We were disappointed at the score. 우리는 그 점수에 실망했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맞는 거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s excited to watch the baseball game은 얘가 to 부정사 일단 명형부 중에서 부사적이고 이유는 그렇죠. Why is he excited죠? 4번 똑같죠. 네. Excited도 감정, shocked도 감정. 그래서 여기다가 in order to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아니요. 아, 안 속네. 잠깐만 좀 시간을 조금만 놔둬봐. 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네. 오케이? 이제 안, 너야 너 옥장판 안 사갈 수 있지 이제? 어? 수업 하나, 만약에 진짜 있잖아. 엉뚱한 대답했을 때 옥장판을 내가 하나씩 판다 라고 치면 너 집에 못 걸어갈 것 같아. 어? 1톤 트럭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러지 말자고 이제. 네. 알겠습니까? 난 계속했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거 골라라. 맞죠? 안 되는 거? 예. 그러면 they finally found some hiding truth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마침내 찾아냈는데 몇 가지 그렇죠 숨겨진 사실 진실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hidden이 와야 되겠죠. They finally found some hidden truth. 뭐 hidden truth 이런 거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아 뭐? G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예. 원형이 숨기다면 그게 뭐지? 하이드는 하이드도 체인지 같아요. 콜트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보통 히든 트루스라는 뭐 히든 카드 이런 말 들어봤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히든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이드에서 하이드 히드 히든 가만히 있어봐. 히든 스펠링 나 헷갈린다. 너무 오래간만에 써서. 잠깐 좀 찾아보고요. 나 틀렸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D가 두 개의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저렇게 쓰나? 나와라. 얘 틀리면 쪽팔리겠다. 그쵸? 맞았네. 예, 맞아요. 뚜루루 DEL 해볼까? 그런 건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나머지 애들도 봐야 되겠습니다. He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해석하면 그가 뭘 그렸습니까? 어떤 엄마? 그렇죠. 애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하고 똑같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mother가 look을 한다 look을 당한다 그거 따지는 거고요. 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 couldn't read anything written on it. 나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 위에 쓰여 있는 어떤 것을. 나는 그 위에 써 있는 거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똑같습니다. 2번, 3번 쌍둥이 문제인데 이번에는 anything이 right을 당해야 되니까 똑같은 구조임에도 분사의 명사 수식은 똑같은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다음에 뭐 똑같네요. You can see the stars shining in the sky at night. 너는 밤에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다. Okay, shine의 뜻이 뭐예요? 빛나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a castle. 캐슬인데 어떤? Built 500 years ago. 이것은 500년 전에 지어진 성이다. 캐슬 같은 게 수원 화성 같은 거고요. 됐습니까? 경복궁 같은 건? 팰리스다. 됐습니까? 그래서 24번 문제는 뭐 다들 명사의 아니 참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능동 수동 따져본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번 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마약 쓰면 되겠죠. 만약 네가 버스를 탄다면 너는 그곳에 대관에 도착할 수가 없다. 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됐습니까? 만약 버스를 탄다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어. 근데 뭐 아 그래서 일단 답은 되게 간단하죠? 되게
The bus, you can get there on time. You can't get there, 미안. Take in the bus. 그럼 여기에 관로하고 뭐가 보여요? If가 보이죠. 그리고 you can't get 쳐다봤으니까 if you take the bus 맞죠. If you take the bus, you can't get there on time. 근데 가끔씩 여기에 관로하고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보인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은 왜 그러냐면요, 자기 얘기로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버스 타면 거기에 제 시간에 항상 도착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애들인데 절대 아니야. 이건 그냥 글이야. 글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칼빈하랍니다. 이렇게 길어 보이는데 이런 내용 뭐 그거 엄청 고급스러워 됐습니까? 그것은 엄청 고급스럽다라는 간단한 표현은 It is very luxurious죠. It is very luxurious.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요리사에 의해 요리된 음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food cooked by the chef is very luxurious. The food cooked by the chef. 그래서 또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food가 cook을 당했으니까 PP형으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분사구문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왜 물어봤을까? 이거 뭐 혹시 옆에다가 관로하라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됐습니까? Okay, arriving at the office, I found no one was there. 뭐 일단 사무실에 도착했다. 나는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됐습니까? Okay, 그러면 닫다 떼고? 네. 떼줘. 발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됐다. There는 뭐 대신 왔는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urning his head, he saw a car running toward him. 뭐 머리를 돌리네요. 머리를 돌린다. 그는 뭐 5-3에 C에 ing 버전 썼네요. 그래서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를 봤다. 그럼 다짜 떼 버리고 네. 머리를 고개를 돌렸을 때 이러죠. 그는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를 봤다. Having no money, I couldn't buy anything at the flea market. 그래서 돈이 없다. 나는 flea market이 뭐예요? 벼룩시장. 그렇죠. 그 벼룩시장에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 그럼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일단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풀 때 여기다가는 when 쓰고 여기도 when 쓰고 여기는 as 쓰면 되겠네. because 쓰면 낫겠다. 애들은 왠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playing a game on my smartphone, I heard mom call me. 그래서 I heard mom call me. 어? heard는 과거인데 call은 왜 원형이야? 저 시제일치가 아니니까 call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은빈아? 저게 누가 들었다. 엄마가 나에게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것을 엄마가 불려졌다고 아닌가? 혹시 이게 들었다 하면 뭐 생각 안 나? 들었다. 나는 들었다.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하면 혹시 이런 거 생각 안 나? 나요. 이게 뭔데? 그래, 들었다고! 엄마가 콜을 한 거야, 엄마가 콜을 당한 거야? 한 거야. 뭔, 엄마가 콜을 당해, 당하기는. 엄마가 콜을 당한 게 아니라서 콜드가 아닙니까? 콜링도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컴퓨터에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다? 나는 엄마가 나를 부르, 들었다. 인데, 다짜 떼버리고. 네. 네.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Traveling in Africa, I met many wild animals.
그래서 뭐 아프리카 여행한다. 나는 많은 야생 동물들을 만났다. 좀 다 잣대 버리고 네. 네. 여행했을 때 여기에 파운드 시제 파운드의 시제 과거 소 couldn't buy hold met 그래서 전부 다 얘 쳐다봤으니까 when I was traveling 나머지도 when he was turning when I was 아니네 because I was having no money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가지고 오 그렇지 뭔가 알고 있네 because I have I was having no money 왜 안 돼? 제 그 그거 왜 안 되냐고 Because I was having no money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I couldn't buy anything at the flea market 그 have가 응 그 have가 응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중인 건 되지가 않아요 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의 의미라고 했었어 그러면서도 내가 뒤에 가고도 불 껐다 켰다 막 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하면 돈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주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having dinner, I was having dinner는 된다 했어. 그때는 왜? I was eating dinner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 그것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풀 때 쓸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얘는 왜 타임? 없어요. 오! 저 있어요. 아이고! 너 찾았어? 네, 이거 I ate I was lip 틀렸습니다. 별 희한한 방법으로 틀리는 것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수형 평가로 넘어갑니다 칼질하랍니다 누가? 니콜 니콜은 어떤 뭐를? 과일로 장식된 케이크를 뭐 했다? 샀다 그거 샀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decorate의 뜻이 뭐예요? 장식화 그렇죠 장식하다죠 그러면 I decorate the cake일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I decorate the cake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해요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고 싶답니다 네. 그럼 ing형이야? pp형이야? 그렇죠 Nico bought the cake decorated with fruit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which was가 생략됐습니다 boat니까 which was bought 아, did, which was decorated 오케이,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를 따지는 문제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잘못 쓴 게 두 군데나 있다 너무 뻔한 게 하나 보입니다 Peter, this movie is very interesting isn't it? 그랬더니 No, it isn't. I'm very bored. 두 군데나 틀렸다는 게 쫄았던 이유야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둘의 영화에 대한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피터는 interesting하다고 생각해, boring하다고 생각해. boring. 그렇죠. boring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아. 아이가 누구야? 피터죠. 여기 피터 있으니까 A가 피터냐? 아니야 피터야! 이 영화 매우 재밌어 안 그래? 그랬더니 아니 피터 is very bored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뭐 대화 문제는 이러니까 틀리지 똥강아지야 그 다음 계속해서 쓰임이 같은 거 해놓고 ing만 딱 모아놨으면 뻔하네요 Daddy was baking chocolate cookies. Daddy는 초콜릿 쿠키를 굽는 중이었다. 그렇죠. 분사.
그 다음에 Sally started reading the comic book. Sally는 만화책 읽은 것을 시작했다. 것 동명사. The parrot sleeping in the cage is very cute. 우리 안에서 자고 있는 앵무새는 엄청 귀엽다. 분사의 명사 수식. His hobby is making things with matches. 매치가 뭐게? 매치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할 때가 됐네. Match. 동사로서 매치의 뜻은? 이 티랑 이 치마랑 잘 매치가 잘 된다. 그래서 어울린다. 어울린다.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보통 격투기 같은 거 됐습니까? 격투기의 시합을 보고는 뭐 게임이라기보다는 매치, 타이틀 매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생뚱맞게 짜증나게 뭔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요새 잘 구경도 하고 있는데 그치? 됐습니까? 구경한 적 있어요 요새? 아니요. 점점 멸종돼 가고 있죠. 왜? 성냥 본 적 있어? 그 케이크 사고 있지 않나? 아 맞다. 우리가 멍청하네요. 됐습니까? 맞네요, 맞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결국 이제 해석하면 his hobby is making things with matches의 뜻은 그의 취미는 성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drinking enough water 해서 심표 안 할까? drinking enough water is good for your health. 그래서 충분한 물 마시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looking at the airplane, an airplane의 어떤 flying in the sky.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보세요. 분사의 명사 수식. 뭐 분사라고 쓴 것끼리 하면 뭐야? A, C, F인가? 네, A, C, F고 나머지 뭐 B하고 D하고 E네. 그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분사 구문을 완성해라. 일단 수업식 교실에서 아닙니다. 교실에서는 in the classroom이라 그랬어. In class는 무슨 뜻이라고? 수업 시간에 자다가 보이고요. Turn right, 우회전하다가 보이고요. Clean the house, 집 청소하다가 보입니다. 좀 이따 다 떨어져 나가겠죠. 너무 쉬운 거 중1 때 했던 거 나오네요. 그래서 1번은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 친절 버전 바로 가볼까요? You will find, 봤잖아. 그렇죠.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 그 다음에 he didn't listen to the teacher. 선생님 말 듣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뭐 sleeping in class. 수업 시간에 자다해서 떨어져 나가고 오면 다짜 떨어지고 뭐예요? 때문에고 didn't listen 쳐다봤지. 네. 이걸 네가 하라고 직접 할 때. 네. 그래서 because he slept in class. He didn't listen to the teacher. 그 다음에 he found some old photos. 그는 몇 개 낡은 사진을 찾았다 인데 cleaning the house겠죠. 그러면 cleaning the house 앞에 뭐가 보여? When? When 청소했을 때. 너는 청소하는 동안도 가능할 거고요. While he was cleaning the house, he found some old photos. 동안 찾았다. 청소하는 동안 찾았다. 그래서 친절 버전 뭐라고 성빈아? While he was.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뭐 먼저 문제를 보면 A하고 C는 뭔가 알맞은 형태가 아니니까 알맞게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분사 구문으로 뭐 승빈이 출동하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문장이 어디서 끝나면 elbow에서 끝나요. 중간에 쉼표 있고요. 종속절이 앞에 있으니까 중간에 쉼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teen aged boy가 일단 10대인
남자 이 말이 소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뭐 my mother 뭐 10대인 남자 다인데 다 떨어져 나가고 뭐 할 게지 뭐. 그러니까 A는 분사 구문일 거고 답은 뻔하게 빙이죠. 뭐 10대 남자다. My mother and I took a long bus trip to visit our relatives. 그래서 나의 엄마와 나가 뭐 했답니까? 여행했다. 버스 타고 오래 갔답니다. 그래서 왜가 나오고 있네. 왜? Relatives가 뭐예요? 친척들. 우리들의 relatives를 비지하기 위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엄마와 나는 버스 타고 오래 갔다. 그러면 여기에 being 앞에 뭐가 보이냐? when이 보이죠. 또 when 봤으니까 took a long bus trip, took을 쳐다봤으니까 when I was a teenage boy 됐습니까? 내가 10대였을 때 엄마랑 내가 친척을 to visit our relatives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t that time 한 단어로 하면 then 그때 버스 타고 하고 있었을 그때 My mother was 40 years old. 엄마는 40이었고 but she looked younger. 그녀는 동안이었다. 됐습니까? 설명 뭐였죠? On the return journey가 뭔 뜻이겠어요? 추측해봐. On the return journey, handsome driver stood outside the bus to help us in boarding. On return이 뭐야? Return. 되돌아. 꿈어. Return. On the return journey. 뭐지? 친척들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On the return journey의 뜻은 뭐 trip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여행이란 뜻이에요. On the return journey, 돌아오는 길에. 어, handsome driver stood outside the bus. 그래서 잘생긴 운전기사가 버스 밖에 서 있었다. 왜? 오케이, 보드가 뭔 뜻이에요? 보드. 보드 판때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화이트 보드 할 때 보드. 근데 보드가 보딩이 된 거 보니까 해외여행 다녀본 애들은 보딩 패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보딩 패스. 보딩 패스. 탑승권. 그럼 보드가 뭘까? 탑승 다. 예, 보드. 탑승하다. 어? In doing 뭐 본지 않았나? In doing? In doing, on doing. On doing 뭐였더라? On doing. 아니요. On doing. 어. 맞아. 그래. 그럼 in doing 할 때. 그래서 handsome driver stood outside the bus. 잘생긴 운전기사가 버스 밖에 서 있었다. To help us.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뭐 할 때? 탑승할 때. In boarding. 그 다음에 help your sister with her bag. He suggested. 그래서 여기에 your sister가 누굴까요? 엄마. 저 엄마 보고 sister 한 거지 지금. 됐습니까? 여기에 he가 누굴까요? 버스 드라이버, 핸섬 버스 드라이버.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도 보이냐면 help A with B라고 중1 때 했던 거 보이죠? 네.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줘라. A가 B 하는 걸 도와줘라. 그러니까 너의 뭐 누나겠죠? 너의 누나가 가방 드는 거 좀 도와드려라. 됐습니까? 라고 그가 뭐 했다? 제안했다. 됐습니까? 엄마, 아니, 저, 누나, 가방 드는 거 좀 도와드려라. 엄마 좋았겠죠, 기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correct가 뭘까? 마주치자. As I turned, 보니까 to correct him인 거 봐서 to는, 아니, correct는 to 앞에 왔, to 뒤에 와 있으니까 동사겠죠.
혹시 correct answer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correct answer 그렇죠. 그럼 correct가 지금은 동사로 쓰여는 correct answer 할 때 correct는 형용사죠? 네. 어떤 답? 맞는 답. 틀린 반대말은 incorrect, wrong이었어. 그리고 correct가 correct answer일 때 같은 뜻은 right answer였어. R-I-G-H-T. 근데 얘가 동사로 쓰였어 지금. 응. correct가 형용사로 맞는이면 동사로서 뭘까? 맞다. 맞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뜻이 있는데 좀 더. As I turned to correct the driver. 좋아. 오케이, 이건 뭐야? My mother touched me with her elbow. 이렇게 한 거죠. 엄마가 나를 뭐를 가지고서 팔꿈치로 툭 쳤다. 됐습니까? 그래서 correct의 동사로서의 뜻은 수정하다, 고쳐주다, 올바르게 만들다. 그래서 as I turned to correct him 할 때 as는 because야, when이야, while이야? why? when이죠. when I turned to correct him 그럼 해석하면 내가 뭐 했을 때 몸을 돌렸을 때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잘 오류를 고쳐주기 위하여 to correct him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오류를 고쳐준다는 얘기는 뭐야? 난 my sister, she's my mother 말이죠. She's 40 years old 이거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의 오류를 좀 고쳐주기 위해서 돌리고 했을 때 엄마가 야 조용히 씨 조용히 She looked excited and said to me 그녀는 뭐해 보였고 신나 보였고 나한테 말했다 Never mind, brother.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지금 뭔 뜻으로 쓰인 거냐? 내 가방 내가 들게. 됐습니까? Brother, 남동생아. 됐습니까? You heard what the man said. 넌 뭐 했잖니? 엄마 계속 얘기합니다. 넌 뭐 들었잖니? 그 남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being 하고 그 다음엔 excited 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에 turned 한 사람하고 my mother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놓고 문제로 내놨네? 답지에 turning to correct him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칼질 몇 번밖에 안 돼? 그래서 얘 분사 구문은 I turning to correct him 이고요. 이거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실수한 거야. 니들한테 독립분사구문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독립분사구문 해야 되네. 그러니까 turned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야 touched 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어. 그냥 놔둬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 I turning to correct him 이렇게 해야 돼요. 제일 맞는 거죠. 예, turning to correct him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내가 슬쩍 얘기해 준 적은 있어. 완전히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내가 칼질을 무조건 두 번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분사구문 네. 만들 때. 같을 때만 두 번이라고 그랬어. 네, 답은 I turning to correct him입니다. 예방접종 미리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했다고.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라에.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주어가 살아있으니까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이 친구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얘는 왜 타임 뭐 안해도 되겠죠? 네, 네 마지막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게 조민 3학년 나올거예요. 안녕히 가세요.